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한글날입니다. 가족들과 함께 임진각 평화 놀이공원에 왔습니다.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. 이렇게 주유도 해줘야 킥보드가 잘 굴러갑니다. 이동 중 주유도 가능합니다. 하나그루 나무도 감상했어요. 밤에는 레이저 쇼도 한다고 합니다. 놀이터 그물에서 더 놀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.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글짐과 미끄럼틀이 합쳐진 놀이기구인데요. 정말 정말 무서운 놀이기구예요. 초심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. 거기서 이제 뒤로 무서우면 뒤로에 뒤로 내려가. 사실 이 놀이 기구는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울었어요. 하지만 두 번 도전 만에 성공했어요. 편의점에서 쉬면서 빠빠라빠삐뽀도 하고 아이스티도 먹고 삼각김밥도 먹었어요. 아빠랑 킥보드와 달리기 시합도 했어요. 제가 이기면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셨는데 아깝게 비겼네요. 여기가 결승점. 봐봐. 왜 동시에 들어? 네이클로버도 찾아봤는데 없어서 아쉬웠어요. 이렇게 한글날 피크닉을 다녀왔어요.